안녕하세요. 가구 조립하는 남자입니다. 제 개인 작업실인데 작업 테이블 용도로 사용을 하려고 가져온 이 테이블 아래에 이동식 잠금 바퀴를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. 자, 이 바퀴는 이케아에서 판매하고 있는 릴이라는 잠금식 바퀴입니다. 제품 번호는 601-887-73. 바퀴 사이즈는 75mm. 75mm면 인치로 계산을 하면은 약 3인치 정도 됩니다. 두개 가격이 7,900원입니다. 자, 제품을 뜯어보면 자, 이렇게 바퀴를 고정시킬 수 있는 잠금 버튼이 있고 나사 4개로 고정을 시키면 됩니다. 이 접지 부분의 바퀴는 합성 고무인데 단단해요. 360도 회전도 됩니다. 어지럽게 되어있는 것들을 좀 정리를 하고 테이블을 뒤집어서 바퀴를 한번 설치를 하고 얼마나 편하게 테이블을 이동시킬 수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테이블을 뒤집어서 덮여놨으니까 이제 이 부분에 바퀴를 바퀴를 고정을 해야 되는데 나사가 들어갈 부분이 좁네. 야, 이걸 또 어떻게 하니? 잘라? 그냥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작업 테이블 용도이기 때문에 그냥 이 상태에서 나사를 박아서 그냥 사용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. 바퀴당 최대 하중은 55kg고 설치 시 높이는 10cm입니다. 자, 여러분들도 가구를 손쉽게 이동을 시키는 목적으로 바퀴를 구매하고 싶을 때는 이케아에서도 판매하고 있는 비교적 저렴한 잠금식 바퀴를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. 이상, 가구조립하는 남자였습니다.